네, 고성호 칼럼입니다. 한동훈의 가치가 뭐냐? 이거 제가 또 뜬금없이 한동훈 비판하려고 이런 문제 제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이 김건희 여사를 부도덕하다 그러면서 사과를 요구했던 이 박정훈이라는 자. 네. 이 자의 입이 얼마나 가벼운지 하여튼 나오는 대로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 이 자가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박정훈이가 뭐라 그랬냐. 친한계와 친윤계는 다르다. 다르다. 친한계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아, 나 이거 돌겠네. 친한계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 얘기는 뭐냐. 친한계와 친윤계가 다르다. 그런데 친한계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친윤계, 대통령 중심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은 가치를 중심으로 모여있는 게 아니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럼 뭐겠어요? 가치를 중심으로 모인 게 아니면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모였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자가 한동훈의 과제, 한동훈 대표의 과제는 원내 세력화, 끈끈한 세력화, 친윤처럼 돌격 앞으로 했을 때 갈 수 있는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친한계가 친윤계하고 다르다며. 친한계는 가치 중심으로 모였다며. 그런데 친윤계는 이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이해 집단이라고 지금 폄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이자가 그런데 앞으로 한동훈이는 친윤계처럼 돼야 된다고 주장하잖아요. 여기 친윤처럼 돌격 앞으로 했을 때 갈 수 있는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거다. 한동훈의 과제는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가 머리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나 참, 나 이런 걸 논평을 하고 있어야 되네. 아니 어쩌다 이렇게 됐지? 여러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정치에서 정말 보기 드물게 자신의 핵심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 지향을 일관되게 관철해 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가치는 뭐냐? 세 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차례 자신의 연설문에서 밝힌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둘째, 공화주의. 셋째, 법치주의. 자유주의, 공화주의, 법치주의. 이 세 개가 윤석열 대통령의 가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선언한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 세 가지 가치를 향해서 나가고 있어요. 자유주의, 공화주의, 법치주의. 윤석열 대통령이 저 종북주사파들과 한치의 양보도 없이 싸우고 있어요. 수많은 대통령 제2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싸우고 있어요. 왜? 저 종북주사파들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악법이 자유주의를 파괴하고 공화주의를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악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2요구권을 무기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논평한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반국가 세력이 압력하고 있다. 그 반국가 세력은 자유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이고 공화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이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이기 때문에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국가 세력과는 타협 없다. 타협 없는 적대적 관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이 세 가지 가치, 자유주의, 공화주의, 법치주의라는 핵심 가치로 자신을 무장하고 이 핵심 가치를 위해서는 온몸을 던지겠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국정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 핵심 가치, 자유주의, 공화주의, 법치주의는 뭐냐?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예요.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라고.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자유주의와 공화주의가 1조 1항에 딱 선언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가치는 곧 대한민국 헌법 가치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대통령이 나가고 있는데 그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인 친윤계가 가치가 없는 그냥 이해 집단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동훈이한테 묻습니다. 한동훈, 당신의 가치는 뭐냐? 당신은 무슨 가치를 갖고 지금 정치판에 뛰어들었냐? 대답해라. 한동훈이야말로, 한동훈 주변에 있는 자들이야말로 그 허접한 한 줌밖에 안 되는 그 권력 부수르기 때문에 모여있는 자들 아니냐? 한동훈이가 과연 김경률이하고 무슨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가? 진중권이랑 무슨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가? 있다면 한동훈이 좌파네. 있다면 한동훈이는 친중이네. 선언해라 말이야, 그러면. 어디 함부로 친한계는 가치 중심으로 모였다고 나불거리냐 말이야. 무슨 가치인지 설명해라 말이야, 그러면. 네. 국민의힘은 한동훈 개인 사장이 아닙니다. 이재명이처럼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완전히 사당화 시킨 상태에서라면 아, 이 당 내 당이야 할 수 있겠지만 국민의힘은 한동훈이 당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대한민국을 근대화하고 대한민국을 민주화한 70여 년의 한국 현대사 근대사를 온몸으로 바쳐온 우리 자유우파가 주인인 당이에요. 그 당에 들어와서 그 당의 이념으로 동화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내용도 없는 어디서 한동훈의 핵심 가치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한 친한 세력은 가치 중심의 정당, 가치 중심의 세력이라고. 그러면 국민의힘은 뭔데? 이런 가당차는 이런 막말, 제가 보기에 막말이에요. 이런 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최고위원 만들겠다고 포스터까지 같이 만들어가지고 돌아다닌 한동훈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근원적이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한 한동훈의 답변이 예, 있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정말...